친구들 안녕. 달콤 언니,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이럴 때 어울리는 음식 뭐 없을까요? 달콤 언니가 누구예요? 그럴 줄 알고 추운 겨울과 잘 어울리는 맛있는 수업을 준비했어요. 추운 겨울과 잘 어울리는 음식이요? 궁금하죠? 네! 정답은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일본 음식이라? 혹시 우동 아니에요? 네, 맞아요. 추운 겨울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일본의 대표 요리 우동이에요. 우와! 빨리 먹고 싶어요, 그쵸? 네! 그럼 네. 선생님이 마법사? 저희가 직접 만든 세 가지 우동이 완성되었습니다! 오, 진짜 어떤 맛이 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맞아요. 그럼 먼저 우동 중에 우동! 사느키 우동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와, 국물이 진짜 끝내줘요. 아, 끝내줘요. 네. 딱 국물 마시자마자 제 몸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아요. 네, 이 추운 겨울날 먹으면 정말 딱일 것 같은 음식이에요. 우동의 맛을 결정짓는 면발의 맛은? 어때요? 와, 너무 맛있죠? 네, 진짜 이 면발이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해요. 정말 이렇게 맛있는 우동은 처음이에요. 그쵸. 마성의 우동 맛에 푹 빠진 달콤 자매. 달콤 언니는 이 샐러드 우동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처음 보는 거라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새우랑 토마토랑 야채도 한번. 네. 어때요? 이 맛인 것 같아요. 달콤이가 직접 썰은 채소가 입안에 들어가니까 더 향긋하고 맛있죠? 정말 이 채소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이 탱글탱글한 면이 조합이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네. 이 새콤한 소스까지 합해지니까 와, 이로 말할 것도 없이 진짜 우동의 별미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요?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요. 계속해서 손이 가는데요. 네, 맞아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어지는 다채로운 맛을 지닌 우동. 각양각색의 매력이 넘치는 우동 요리에 대해 배워봤어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맛있는 우동 요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여년을 전해 내려온 한글 최초의 조리서 음식 디미방을 통해 전통의 맛을 배워보는 시간. 선생님, 네. 오늘 만들 음식은 어떤 요리인가요? 네, 오늘 만드는 음식은 어만두예요. 달콤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안을 옆으로. 네. 옆으로 이렇게 넣고. 넣고. 녹두 전분을 옆을 이렇게 좀 풀처럼 네. 이걸 딱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붙을 수 있게끔 네. 이걸 발라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새우등처럼 이렇게 네. 약간 새우등처럼 휘게끔? 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옆을 이렇게 좀 모아주시면 돼요. 빠져나오지 않게. 그렇죠, 그렇죠. 오. 제가 네.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만든 걸 보니까 네. 꼭 월남쌈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달콤이가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짜잔! 와. 우와! 짜잔! 와. 우와! 어만두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웃고 있는 네. 눈 모양처럼도 생겼어요. 맞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네. 우와. 진짜로 제가 이제껏 먹어본 만두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네. 이 버섯과 꿩고기의 담백함이 같이 있는데 네. 20살에 부드러운 맛과 같이 합쳐지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초간장에도 또 하나 찍어 먹어볼까요? 네. 정말 맛있게 먹어요, 달콤이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식 디미방을 통해서 달콤이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맛있게 잘 먹는 달콤이가 정말 예뻐요. 진짜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약이 되는 음식 디미방의 음식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